미얀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먼 동남아시아에 있어 생소하고 남의 나라에서 멀어진 태타인데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충청북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 발언까지 하느냐 의아한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화 시위를 통해 군사정권을 몰아내며 최근에는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정권을 되찾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암울한 군부 독재에 실험하고 있을 때 이를 올바르게 보도하는 외국 언론이나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외부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얀마를 향해 우리 충청북도가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을 위한 연대를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우리의 이웃인 미얀마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화 지지를 위한 모금운동, 마스크 등 생필품 지원 등 한국에서 투자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국민들이 생명이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무공국가로 발전하기 바라며 밝은 모습으로 우리와 만날 미얀마 시민들을 생각하며 여기 대한민국 충청북도에서 국민들과 함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